지난 6월 2일 백지영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던 정석원이 6월 28일 영화 에넬렐 연평해전 제작 중간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 백지영의 유산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 영화 촬영 배우들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멋진 영화 만들겠습니다. 깊은 상심에도 애써 담담함을 보이려는 모습에서 더욱 큰 안타까움이 느껴졌는데요. 조심스러운 취재진의 질문에 담담히 심경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거에 대한 일은 또 제 아내의 또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어서 제가 말은 조심히 하겠고요. 저는 그냥 이 연평해전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있는 동료들이랑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찍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시내에 돌아가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들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팬들의 위로와 격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상심을 딛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